오늘 저녁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집니다. 아, 그리고 요거는 저기 이제 풍선입니다. 우리 또 캠핑장 오면, 유원지 오면 이제 아이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 요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이제 아이들한테 준비해온 풍선으로 아이들을 공략하겠다는 건데요. 이란 씨의 예상대로 아이들이 호기심을 보입니다. 초절정 맞춤 서비스. 남자 어린이를 위해서는 풍선으로 칼을 만들어주고요. 자, 아, 우리 여자친구는 이번엔 분홍 풍선을 꺼내들었는데 꼬마 숙녀를 위한 풍선 꽃반지군요. 아, 이쁘다. 아, 그래. 나름 이게 재능 기부입니다, 이게. 기부는 아니고 기부엔, 재능 기부엔 테이크죠. 진짜요? 라면까지요? 네. 아, 고, 감사합니다. 네. 아, 고마워. 어, 저기 내가 또 뭐 만들어줄게. 강아지 만들어줄까? 네. 아, 그래, 일로 와. 어. 득템! 어. 고바, 나 안 굶어죽는다니까, 나는 어디 가도. 어? 아이들이 좋아한 덕분에 쌀과 라면을 얻은 이란 씨. 본인의 재주를 최대한 살려 오늘 저녁 식량 공수에 성공했습니다.